네, 게임주를 좀 주목하고 계신데요. 네, 최근에 게임주의 좀 상방 느낌 에너지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주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게임주가요. 3분기 실적은 조금 그러저러해요. 근데 4분기 때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3분기가 좀 그러저러한데 공략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수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3분기 이미 지났고요. 지금은 시장에서는 어디에 관심이냐 하면은 데이터도 제공되고 있는데 올해 4분기와 현재 지금 4분기예요. 4분기 진행되고 22일입니다. 4분기하고 2022년 1분기의 실적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임주가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겨울 성수기에 진입되면서 신작에 대한 미르포라든가 리니지 W라든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위메이드라든가 컴투스, 넷마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액터즈 소프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흐름이 좋은데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더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애니모카 브랜드의 전략적 투자 소식에 강세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인기 PC 게임 스컬이라고 하죠. 콘솔 버전 글로벌 출시 소식. 액터즈 소프트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액터즈 소프트는 지금 CEO 디지털 자산 거래소 투자 소식에 강세인데요. 어쨌든 함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네. 이 섹터 좀 흐름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럼 뭐 먼저 컴투스부터 보죠. 네. 네. 컴투스부터 보시면은 지금 차트 흐름 제가 열어놨는데요. 아주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컴투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거래량도 빵 하고 터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컴투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보시면은 지난 8월 11일 44,000원에서 21,000원까지 절반 반토막이 났습니다.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제 그만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 거래량 증가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106,000원에서 와 정말 많이 빠졌죠. 61,0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겨우 75,500원이에요. 카카오 그룹에 대한 규제 이슈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빠졌다.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가 3분기가 조금 약해요. 대신에 4분기가 굿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 밑에서 착착착착 모아가시면은 카카오 게임즈 긍정적인 그 성과를 좀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PC, MMORPG, 엘리온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서비스 시장에 따른 시장의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성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현재 지금 가격이 75,600원이잖아요. 그 지금 여기에 20일간의 그 공매도 추정가가 얼마냐 하면 67,000원이에요. 67,000원 돌파된 지가 며칠 됐습니다. 에너지가 상방 여름입니다.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하방 좀 제한할게요. 68,000원. 68,000원. 왜 68,000원입니까? 공매도 추정가가 67,216원이면 68,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9만원까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입니다. 네. 지금 게임주를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또 그 안에서 컴투스, 네오위즈, 카카오 게임즈를 보셨는데 카카오 게임즈 설명을 가장 많이 해주신 걸로 봐서 이 종목이 가장 선호하신 종목이었겠군요. 네, 왜냐하면 매매 전략을 다 말씀해 주셔서. 네, 왜냐하면 우리 앵커님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규제 이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전반적으로 같이 빠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부정적인 이슈에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지면은 그거는 스프링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더 많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흐름상으로 보면은 사실 넘버원은 컴투스죠. 컴투스에 올라온 각도가 정확하게 한 대단히 각도가 높습니다. 45도 각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컴투스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또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은
말씀은 해주시지 않으셨지만 네. 코스닥의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펄어비스. 어제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 시총 그 코스닥의 상위 종목에서도 순위가 3위권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에 오늘도 네네.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봅니다. 역시나. 예, 제가 네.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봐야 되는 팩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래량도 보고 뭐 수급 중에서도 보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 실적을 보고 있어요. 네. 펄어비스가 전분기 대비해서 제공되는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높게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80%, 내년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100% 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펄어비스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보릿고개 했는데 모멘텀이 신장 모멘텀이 제공이 되면서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니까. 내년 1분기까지 게임주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넘버원은 뭐 펄어비스, NC소프트, 컴퓨터스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자,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